여왕. 또 젊은 피가 헛되이 흐르겠군. 단장, 명령만 내려. 저 새끼가 뒤돌아 있는 사이에 조용히 달려들어 머리통을 쪼개버릴 테니까. 여유로운 척하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이야, 마왕. 저기, 단장? 언제까지 고민할 거야? 아까부터 좀 이상해. 맞아요. 식당에서부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단장! 아, 이러다 해 떨어지겠다! 뭐야, 분신의 등을 보여줘서 공격을 유도한 다음에 천장에서 달려들어 깔끔하게 해치우려 했던 내 계획을 알아채기라도 한 건가? 마왕이 둘? 역시 듣던 대로 기사단장 자리는 고스톱으로 딴 게 아니군. 이럴 수가... 방금 그건 함정! 이 마왕 일레느가 너의 그 신중함에 경의를 표하마 이 눈속임을 간파하더니, 뭐 너에겐 그저 허접한 장난이었나? 설마 단장, 이런 함정을 파악하고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던 건가? 에이, 설마. 단장, 우리의 몰살을 막기 위해 일부러 지시를 안 내린 건가? 에이, 그럴 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너희 오늘 여기서 전부 죽고 그 거지 같은 왕국도 배반의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까. 뭐? 이 자식, 겁대가리가 일천공개! 천하의 기사단장도 결국 인간이군. 어때, 이제 겁이라는 게 좀 나나? 얼어붙어서 말도 제대로. 이 녀석,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 순전히 내 속도를 못 따라잡은 건가? 뭐냐? 날 전부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한 그 눈은? 이 내가 발가벗겨진 기분이다. 토끼를 몰아넣은 사자의 눈빛이다. 날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뭐지? 이 압도적인 공포감은? 단장! 아무렇지도 않잖아! 설마 거기까지 내다본 거야? 장난하냐? 그럴 리가 없잖아! 그냥 딴 생각하다 놓친 거 아냐? 잘못했습니다! 기사님 너무 강해! 목숨만은... 설마 이게 단장의 진짜 실력? 이 왕국에 삼라와 만상을 통달하고 무에 극에 달한 용사가 있다더니, 설마 진짜 우리 단장이? 네! 단장님, 의심해서 죄송했습니다! 어서 일격을 날리십시오! 우리에겐 무리겠지만 단장 정도의 강함이라면 분명 이 자식의 순대까지 썰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만둬! 저런 무서운 눈은 머리털 나고 처음이야! 천하의 마왕도 별거 없구만. 예. 그렇게 폐악질을 부리더니 저승 가서 아버지랑 무한도전이나 실컷 봐라! 단장, 설마 단장, 이 녀석을... 설마 헨젤 더스트, 참수악마, 바이오넷 마녀로 불리며 세계의 종말을 불러오고 무고한 시민들을 수백 명씩 불멸의 제물로 바치려던 내 목숨을 살려주는 거야? 뭐야, 너 그 정도였냐? 단장님은 지금 밥버러지 인간 쓰레기 악마 언저리의 중2병 등신 십스라도 갱생할 수 있다, 걸레는 빨면 행주가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야, 그건 너무하잖아. 역시 멋진 사람. 아, 날 살려줬으니 전설로 내려오던 데뷔보를 드릴게요. 이 보물상자 앞에 서서 진심으로 갖고 싶은 물건을 말하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넘겨줄 거예요. 뭐? 아무거나? 아니야, 이건 전적으로 단장의 뜻을 맡길게. 맞아요, 단장님. 저희의 의견은 묻지 마시고 쓰시고 싶은 데다 쓰세요.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요. 금은보 하나, 영웅의 증표, 아니면 커다란 저택? 그것도 아니면 혹시 나? 정했어. 역시 점심엔 돼지불백이지. 돼지불백? 아니, 이제 황태구이가 나으려나? 아니야, 아니야. 기사 식당의 하이라이트는 돼지불백이라고. 아니, 그래도 간만에 황태구이가. 아이, 뭐야 단장! 우리 건 벌써 나왔다고! 빨리 먹고 마왕인지 뭔지 치러 가야지! 참나, 단장이 이렇게 줏대가 없어서야. 아무거나 대충 시켜요! 어? 뭐야? 이런데 돼지불백이? 어? 여긴 또 어디야? 어라? 어라?